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동물의료센터 원장 곽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물들의 치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이빨들이 나죠. 그때 처음에 나는 이빨을 전니 혹은 유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 정도 될 때 영구치로 발의를 하게 되죠. 동물들의 경우에도 유치를 영구치로 한번 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개의 경우에는 유치가 28개, 그리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유치 26개를 가지는데요. 이 유치들이 나중에 영구치로 이갈이를 하게 됩니다. 영구치가 되면 유치일 때보다 치아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개의 경우에는 영구치가 됐을 때는 총 42개, 고양이의 경우에는 30개의 이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치아 개수는 품종이나 아이들의 구강 구조에 따라서 영구치 개수는 조금 더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모두 태어났을 때는 치아가 없는데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면은 유치가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치의 경우에는 영구치보다 훨씬 더 작고 날카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물면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유치들은 3개월에서 4개월령이 되면 하나 둘씩 빠지게 되고, 이제 앞니부터 이갈이를 시작해서 영구치로 이갈이를 하게 됩니다. 이 영구치로 이갈이를 하는 시기는 보통은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6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생후 1년령이 됐을 때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유치가 있다면 그때는 잔존 유치로 생각을 하고 이 잔존 유치에 대한 발치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 그럼 꼭 왜 발치를 해줘야 돼요? 이빨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유치가 빠지지 않으면 영구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위치에 치아가 나게 됩니다. 사람도 덧니가 난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유치를 발치해준다 해도 이미 난 영구치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유발된다거나 혹은 치아 교합이 맞지 않아서 이빨이 자신의 잇몸에 계속 상처를 낸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유치가 남아있을 때 영구치와 너무 붙어서 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너무 잘 끼기 때문에 아무리 양치를 잘 해주신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치실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 사이에 치주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게 되고, 유치야 나중에 발치를 해주면은 해결이 될 문제지만 영구치까지 결국에는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너무 늦기 전에 보통 이제 중성화를 할 때 함께 발치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성화를 하는 시기에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발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살령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꼭 발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치와 영구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영구치는 입 안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소형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치와 영구치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과 방사선을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라면은 어차피 빠질 이빨이니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일 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치아 관리를 익숙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영구치로 이갈이를 하더라도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최근에 내원했던 아이 사진인데요. 2살령 말티즈 믹스견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원래는 저희 병원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육안적으로만 봤을 때도 영구치보다 유치가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취하에 스케일링을 함께 진행하면서 잔존 유치를 발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치과 방사선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보시다시피 유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유치를 총 8개 정도 발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쪽 유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치과 방사선을 찍어보니까 유치가 제때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그 밑에서 영구치가 못 올라오고 잇몸 안쪽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잔존 유치를 모두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 영구치가 밖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잇몸 쪽을 다시 조금 성형을 해서 덮어주는 수술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 치과 환자들에 대해서 꼭 치과 방사선을 찍으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도 치과에 가시면은 요즘에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해서 치과 방사선 일단 다 찍고 나서 치과 선생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정확히 어디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시리고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 못하는 동물들이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치과 방사선을 찍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잇몸 안쪽에 묻혀있는 치아 뿌리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 치과 치료를 하실 때는 치과 방사선을 찍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의사들도 사실은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꼭 엑스레이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수의사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유치인지 영구치인지를 확인하지만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려면 정상적으로 치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위에 6개, 아래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6개의 치아들을 앞쪽으로 이중으로 혹시나 치아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유치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송곳니가 굉장히 잔존 유치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거든요.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하나, 둘, 아래 하나, 둘 총 4개의 송곳니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아이의 입을 열어보셨는데 이 송곳니가 한쪽에만 위에만 2개가 붙어있다, 연달아 붙어있다면 그것은 유치가 빠지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치를 제때 발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영구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잔존 유치 그리고 유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치과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